지금 여기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가려고 하거든요. 가는 이유는 트위치 스트리머 쌍배님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4등 대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부산의 풀코스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좀 담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예정보다 이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차에 대해서 막 좀 설명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제가 아침에 이제 똥 싸면서 날려보냈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아, 씨, 배고프네. 아침에 휴게소 들려서 우동 먹고 가죠? 라면이나 우동 먹고 출발하죠. 아침에 안 드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먹어야 돼. 왜냐? 부산에 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굶고 가는 것도. 안 돼, 안 돼. 그거는 먹장에 나왔는데 조금 먹어서 위를 운동을 시켜놔야 돼. 안 그러면 경직된 상태 쪼그라든 풍선이잖아요, 위가. 안 먹으면. 갑자기 막 많은 걸 넣으면 못 넣어. 어떤 걸 주게? 헐렁헐렁하게 해놔야 돼. 과연 어떤 걸 줄까, 대접을? 그니까, 부산 가가지고 뭐 풀코스라고 하면 일단 뭐 호텔 쪽으로 가겠죠? 저도 받아요. 응? 저는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S급하고 또 이제 또 차이를 두려면 안 그래도 차등 대접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건 양심에 맡기는 거죠. 톨게이트가 3.5km거든요? 지금 막힌다는 것은 톨게이트까지 3.5km 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벗어달라는데. 마스크 벗으면 안 될걸? 태현 씨는 벗어도 돼요. 내가 썼으니까. 아니죠. 제가 안 벗는 게 더 낫죠. 차라리. 나는 마스크 하고 있는 게 따뜻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제 뭐 보고 주무셨어요? 뭐 보고 주무신 거예요? 몰라. 계속 하는 로니 앤 스티브 앤 론인가? 로니 앤 스티브인가? 밝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말수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 침착맨이 오늘 중 제일 기분이 좋고 말이 많고 하는 침착맨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카페에 뭐 이거저거 해달라고 올려. 아, 제가 좀 그 올라간 거 보고 좀 부탁을 좀 했어요. 뭐 그냥 무난한 게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그거나 할까요? 재미없으면 채팅창에서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예, 노잼이니까 컷하라고. 노잼이면 컷합니다. 예.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 월드컵. 예. 각강정 대 라면이에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또 새벽에 봐봐요. 새벽에 막 출발해. 그때 내 이제 그 죽음의 지장산 성벽 갈 때 이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어? 바람막이에 무장한 다음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출발하기 때문에 먹거든요. 그때 꼭 라면을 먹어. 라면 우동. 네? 그래서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국물의 어떤 그 어? 따뜻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라면 대 우동으로 따지면은 어떤 거 더? 아, 굳이 두 개 미리 좀 본다면? 네. 라면 파냐 우동 파냐? 무슨 파 이거 있죠? 네. 금지. 왜요? 왜요? 십덕 같은. 무슨 파는 그 본관 얘기할 때 말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체어를 뭘 할까요? 라면 좋아해? 뭐 좋아해? 이렇게 해야지. 싫잖아.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막 태왕군은 혹시 라면 파? 뭐 이런 꼴보기 싫잖아. 맛으로 보면 맛으로. 맛 절대치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게 또 그때그때 다른데? 날씨가 추우면은 라면이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굳이 골라야 되면 그냥 어? 닭강정이지. 여기는 다 대부분이 라면이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복해서 그래요. 매일 라면을 먹으면 물립니다. 또 물음표 갈고리 개 찍히죠. 나 안 보는데도 보여 채팅창이. 네. 갈고리 개 찍힐 걸 지금. 네. 저는 그래서 굳이 고르자면 닭강정. 네. 아니 라면. 라면. 지금은 라면 먹고 싶어. 네. 그럼 라면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코야끼 대 통감전. 어우, 호민이 형이네. 둘 다? 호민 11호네. 얌얌님이라는 얘기도 물론. 아, 호민 대 얌얌. 좀 더 미안한 쪽으로 가시나요? 누구한테 더 미안할까? 예. 성태군과 호민군? 내가 이제 성태파냐, 호민파냐. 예. 경건군, 결정해. 담화는 두지만, 내색은 잘 안 하는. 호민군? 이냐,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얌얌님도 내색은 안 하지 않았어요? 내색은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옆에서 꾸준히 카르마를 견뎌내야 되는 호밍쿤에게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미안함 점수. 그러면 타코야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밍쿤이 타코야키예요? 왜 마음대로 둘 중에 뭔 줄 알고 왜 타코야키를 올려? 호밍쿤이랬는데. 호밍쿤이 감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타코야키래. 어떤 게 그럼 주호민 작가님일지를 결정하죠. 타코야키지. 타코야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목표지향적이래요. 목표충이야 보니까. 목표충이야.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거 좋아하죠. 즐겨 이 순간을 즐기란 말이야. 어? 이 아, 목표충아. 저는 그 목표를 즐기는 거예요. 아 맞네. 그거를 달성이 되는 거를 이제. 맞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 좀 이쁘게 나오면은 거기를 즐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목표에 도달을 못했어. 네. 이제 목표충이니까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어. 저는 그거를 실패하는 그림도 좋다. 아 목표가 실패하는 것도 좋다. 네. 그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최단거리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재밌다. 딱히 휴게소 월드컵이 성공적이지 않아도 제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충이네. 그쵸. 뭘 그쵸야. 충은 나쁘니까 목표 8호 하죠. 목표. 태왕쿠는 혹시 목표파? 네. 알았어. 그러면 뭐죠? 뭐? 아, 다시 월드컵 들어가서는 이제 핫도그 대 김밥이요. 핫도그 대 김밥? 네. 채팅창 의견. 김밥, 핫도그가 좀 더 많네요. 나 잘못 갔어. 왜요? 여기 가야 되는데. 나 강원도 가고 있어. 어? 아 못하가지고 지금 원주로 가고 있어요. 어? 예상 시간이 30분 늘었어요. 늘었어? 네.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예. 네. 뭐 이것도 제가 말한 아까 그 목표는 부산행이지만 우리 실패한 것도 즐기셔야죠. 목표파가 아니면. 나 목표파였어. 아 그래요? 나 이제 알았어. 근데 정체성 깨달았어. 나 목표파였어.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그 실패도 즐기는 목표파로 좀 전향을 하시는 게. 아 개열받아 진짜. 시내로 나왔기 때문에 여주 다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5km, 6km를 더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거기 도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래. 왜? 죽여버리고 싶나 봐요. 아 왜 본인 생각을 왜 채팅창을 빌어서 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저는 늘 말했듯이 데미지가 없어요 이런 거에.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 죽여버린대.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잠시 꺼두고 이 영상 예. 로니 앤 스티브 검색해서 한번 다시 보세요. 때문에 자전거 세대 승용차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좁히고 텐트 같은 거를 좁히고 싶다고? 예. 저거 아니, 합법이야. 아니 때문에 좁히고 싶대요. 왜? 왜 좁히고 싶어? 이거를 유튜브를 못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이것 또한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지금 짜증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나 때문에 로니 앤 스티브를 알게 되고 쭉 한번 정주행 하게 되면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나중에. 왜 계속 참으래?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읽어요? 아니 계속 참으라 그러니까. 태원 씨가 옆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채팅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역으로 해달라고요? 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듣는 거랑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태환 씨는 제 옆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서라운드로 듣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때문에 약간 그냥 귀에 안 들어와요 사실. 생각해보면 맨날 이런 거 짜증들 내시면서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다들 본인들이 신나서 따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때문에 있잖아요.
방송 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갈 때도 했어요. 뭔가 약간 반응을 언제 반응하나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환 씨가 반응을 해야 끝납니다. 저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만 힘든 거죠. 반응 없고 상관없기 때문에 한 세트 더 가도록 할게요. 이런 거에 열받으면 뭐 세상에 열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만 모아서 한 10분짜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방송만 당할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만 기분 나쁠 순 없잖아요. 이분들이 유튜브도 또 한 번 보기 때문에 니들도 당해봐. 근데 이거 그만두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즐기면 돼요. 그럼 재미없어서 안 해요. 즐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사모님에게? 네. 네, 말씀하세요. 전상빈 전화해. 전상민에게 전화해. 아니야 전상빈 잘 못 들었어요. 쌍배 전화해.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쌍배 전화해. 잘 못 들었어요. 전상빈 쌍배. 음성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 연결 안 되실 수 있어요. 올릴게요. 괜찮아? 아, 예, 시장님. 예, 지금 방송 중인데요. 네. 아, 그 S코스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아, 지금 뭐 다 됐습니다. 아, 주무시고 있던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 주무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지금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주무셨구나. 다 어저께 다 준비를 다 마치고 꿀잠 주무셨고. 예, 예. 주무셨구나, 그쵸? 예. 아니, 앉았습니다. 쌍배님 앉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늦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휴게소에서 잠이 드는, 예, 바람에 1시 22분까지는 해드릴게요. 아, 알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늦으실 거 알고 저도 조금 더 잤습니다. 아, 더 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 만나서 뭐 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일단 부산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뭐 부산을 이제 좀 약간 알아가는, 부산역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는 약간 그런 코스로 짜놨습니다. 아, 올라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뭐 부산의 어떤 볼거리 같은 거를 뭐. 네네네. 그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완벽하게 S코스가 지금 11시 27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재밌었던 포인트는 쌍배님이 말투가 왜 이러냐고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그냥, 네, 포기 아니에요. 그냥 지적조차도 안 하나. 대충 다 왔기 때문에 방송 끄실게요. 네. 이따가 방송 켜서 부산에서 보실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끄고 이따 켤게요. 근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아, 뭐야 이게? 아, 또 저를 위해서. 근데 이거는 왜 마카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부족했어? 아니. 혹시 이급 철자인 줄 아세요? 아니. 고대 유적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요. 예, 아, 그럼 정말 마음에 들 겁니다. 맞죠? 그 감천무관 자체가, 예, 부산의 마추픽추거든요. 그 남아프리카 대륙에, 예,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예, 부산의 마추픽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최고네, 마. 예, 최고네요. 예. 여기서 여기는 가야잖아. 예? 계단 여기 148계단 별 보러 가는 계단 있어. 여기. 쉬어? 아니. 좋습니다. 싫은가? 아니. 아니, 친정민님과 그런 생각이 오늘 진짜 들떠가지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배터리? 예. 고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있는데 조금씩 달고 있어요. 있어. 여기 두 개 있어요. 고속도 있고 그냥
아, 그래요? 준비성이 최고다.